달라고 출생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쏴야 당연히 쏴야 계약된다고 해서 했는데 왜고 이렇게 해서 말리고 까먹고 다 갖고 하더라고. 그 짜증나가지고 대상 알았다 이미 계약 가계약 뭔데 저기도 하고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좀 작성합시다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됩니다. 미리 이야기하죠. 가계약금 이미 보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.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대수인 임차인 대출금이 할인되잖아요.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 할인됩니다. 혜택이 있다고요. 개업공개사 뭐 혜택이 있냐.